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용준이라 하고 종암동 일대에서 우쿨렐레 하고 기타 강의도 하고 연주도 하고 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이제 그 기타를 쭉 치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직장생활 때문에 이제 우쿨렐레 안 했었어요. 직장생활을 마치고 나서 뭘 할까 하는데 마치 우리 집사람이 당신 옛날부터 음악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우쿨렐레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해서 우쿨렐레하고 인연을 맺은 게 지금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우쿨렐레는 우선 그 배우기가 좀 쉬운 악기입니다. 기타를 하신 분들은 손쉽게 우쿨렐레 접할 수 있고 어린이들, 특히 여성분들,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강의할 적에 이제 주로 이제 여자분들이 많으신데 악기 지도이다 보니 자세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여자분이 선생님 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만지시냐고 당황했던 적이 있었는데 다른 수강생분들이 선생님 지도하시는 차원에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하라 하고 그런 적이 있고 버스킹을 하다 보면 이제 앰프를 넣고 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앰프 통에다가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뭐 이렇게 넣고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내가 민폐를 끼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했죠. 예. 저에게 우쿨렐레는 어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습할 적에는 악기와 저하고 어울림, 강의할 적에는 수강생들과의 어울림, 관중들과의 어울림. 어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합주곡 악보를 제가 이제 편곡을 해가지고 그 수강생들하고 쓰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은 레퍼토리를 개발해서 그걸 연주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화합하고 좋은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생활이 위축되셨잖아요. 코로나도 풀리고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우쿨렐레를 함께 즐깁시다!